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자, 구기가 그리고 화천을 잡으면서 이제 고운 상구를 넘어섰고요. 자, 오늘 경기에 홈팀 서울시청일력 홍혜지, 정혜지, 중원에 송민희, 신예리, 오재희, 김진희, 그리고 전방에는 최진아, 손하연, 김지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네. 또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서울시청 선수들이 좋은 홈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빠르게 올라갑니다. 한번 잡아놓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 서지현이 이어왔습니다. 박스 안쪽 한 차례 접어놓고요. 반대편 그리고 야, 네, 이렇게 빠른 시점에 아 역습에 의해서 실점을 하고 마는 창녕이고요. 서울시청은 장창 선수의 드리블 이후에 또 서지현 선수의 공간 침투 그리고 낮은 빠른 크로스를 통해서 아 윤한경 선수가 선취골을 만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3분 만에 윤한경 선수의 선취골이 있었습니다. 스코어 1대0. 네. 자, 아마 자, 이 장면에서 백종원 해설과 제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골이라고 외쳤는데 순간 또 골이 아닌 줄 알았어요. 네, 일단은 그물철렁 있는 게 제가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달라서 네. 네 역그물을 맞춘 줄 알았죠. 네, 좀 당황했네요. 자, 이 장면 그렇죠. 자, 서지현의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윤한경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홍혜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또 비하 선수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네. 오늘 또 이 실점 장면에서는 서지현 선수의 자, 킥을 준비하고 있고요. 자, 직접 때려봤어요. 네. 자, 마... 창녕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이 패스. 자, 바운드가 한 차례 됐는데 볼이 너무나 애매한 위치에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홍혜지. 자, 반대편 연결했습니다. 모재희 왼발 네. 슛. 그대로 밖으로 중거리 슛에 좀 많이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조금은 아, 이번에는 자, 이번에도 연결됐습니다. 온사이드예요. 지켜냈어요. 슈팅! 막아냈습니다. 세컨볼 슛. 다시! 네. 자, 길게 붙였어요. 아, 장창이 슈팅! 들어갔네요. 네. 자, 장창의 네. 데뷔골이 나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수현 선수의 프리킥이 장창 네. 선수에게 그대로 연결되면서 잘 쓰는 발은 아니거든요. 오른발 하프 발리 슈팅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장창입니다. 자, 우선 시청자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만 네. 저희 중계석에서 이제 보이는 위치가 확실히 골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보이지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자, 순간 멈칫거렸죠 이번에도. 네, 득점 각도가 네. 저희 위치에서는 조금 애매하게 보이기 때문에 좀 또 당황했네요. 자, 너무나 완벽한 코스였네요. 제가 오늘 그렇죠. 장창 선수와 사전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자, 아직 데뷔골이 없다. 네. 자, 이런 말을 또 꺼냈었는데 장창이 오늘 창녕을 잡으러 온 장창 바로 앞에서 그거를 막아내면서 일단은 주심이 조금은 중재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너무나 치열했습니다. 계속해서 치고 박는 경기의 연속이었는데 우선 전반전에 분량이 날아간 줄 알고 저도 정말 당황했거든요. 네. 하지만 다행히 네. 살아 있었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장창의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높게 왔습니다. 아, 이번에 있어요. 슈팅! 높게 뜬 공! 네. 자, 마지막에 자, 크로스바 응원 소리도 굉장히 크지만 창녕을 외치는 원정 팬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크로스 뚝 떨어지면서 헤딩! 네! 마지막에 높게 떴습니다. 이번에는 김혜신 안쪽으로 연결됐어요. 패스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들어갔습니다. 슈팅!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손하연 선수의 슈가 준비하고요. 그대로 슈팅인가요? 오! 자, 오나 골키퍼 힘겹게 막아냈어요. 연결됐습니다. 허지현 접어놓고요. 박스 안쪽. 자, 왼발. 있어요! 네! 다시 손하연. 손하연 박스 앞쪽에서 들어왔어요. 슈팅! 오른발 슛! 네. 자, 이번에도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그렇죠. 들어오는데요. 자, 낮은 연결됐죠? 슈팅! 네! 자, 자, 이렇게 추가 네. 시간이 모두 지나갔고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18라운드 서울시청과 상명 WFC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서울시청이 승리를 가져왔습니다.